통계 물리학 중에서 상전위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전위는 액체가 이제 기체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근데 그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기적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행성 그 감염 현상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전에는 이제 감염이 안 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감염이 되는 상태로 바뀌는 그런 것도 이제 상전위로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전위 현상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전위는 이제 크게 나눠서 연속 상전위가 있고 불연속 상전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연속 상전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끓였을 때 어느 정도 잠열이 필요하고 온도는 100도씨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 그 열을 가해서 이제 그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열량을 생각해 보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열을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불연속 상전위라고 그러는데요. 감염 현상에서 연속 상전위가 일어나느냐, 불연속 상전위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안 경우에는 이제 SIR 모델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 상전위로,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된 상태에서 된 상태로 어떤 파라미터를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조금씩 변하면 그 연속적으로 상전위가 변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조그만 파라미터만 변해더라도 폭발적인 감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누진 확진자 수를 생각해 보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감염률 같은 파라미터가 바뀌는데, 조금만 변하더라도 그거에 민감하게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막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 상전위의 티피컬한 예인데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어떠한 그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같은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복잡계라는 것이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생명체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은 뮤테이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과 내일 일어날 때 생기는 메커니즘이 같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변종이 생겨서 감염률이 10배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 예측했던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의학에서 나오는 결과를 반영을 하면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예측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슈화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쌓여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흥미로운 것들 또는 나쁜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쪽 그 학계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페이크 뉴스의 진원지를 찾는 거, 그런 문제도 이제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드는 일에도 많은 연구를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이 어떠한 질병에 잘 들었느냐 하는 통계를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프로테인의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니까 어떤 타입의 백신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그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백신의 캔디데이트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확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면 그 속에서 이제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지니까요. 그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럭다운을 갖다가 했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연구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K1 그 감염 비율 같은 것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왜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그 트래픽 또는 그 이동,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감염률을 또 산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사람을 마치 이 어떤 물리 시스템의 하나의 그 파티클처럼 생각을 갖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에 의해서 행동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취급을 하고 하나의 그 물질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데 가는 게 사실 예외적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직장과 집과를 왔다 갔다 하는 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메이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프레딕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체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인격체이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취급을 하면서 다루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사는 게 꼭 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가족 간의 일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순간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